Dark Knight. 2008년에 개봉한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다크나이트는 이전까지 단순한 오락물 취급을 받아왔던 슈퍼히어로 영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단순 재미를 위한 오락성과 액션뿐만이 아닌 작품성과 완성도를 전부 다 잡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걸맞게 흥행 성적 또한 엄청난데요. 영화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 타이타닉에 이어 북미 흥행 성적 2위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의 영화 정보 모음 사이트인 IMDb에서 종합 영화 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도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다크나이트를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밌고 명작 평가를 받는 걸까요? Why so serious?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크나이트는 이전 히어로 영화와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 캐릭터들 중 하나로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은 현실적인 히어로입니다. 다크나이트 이전까지의 히어로 영화는 아까도 말했듯 그냥 오락물이자 킬링타임용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장르라는 것과 원작 만화의 연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성인인 관객이 봤을 때 유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다크나이트는 히어로인 배트맨이 굉장히 현실적인 히어로라는 겁니다. 영화 내부에서 히어로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Gotham needs you. Gotham needs its true hero. 조커가 만든 레이첼과 하비덴트 중 한 명만 구할 수 있는 함정에서도 데이를 위한 하비덴트가 아닌 레이첼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Which one you going after? Rachel.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리를 시각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걸 본 배트맨의 조력자 루시우스 폭스가 비윤리적이라며 비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Beautiful, beautiful, unethical. 정형화되어 있는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히어로이며 마냥 도덕적이고 옳은 판단을 하는 히어로다운 히어로가 아닌 히어로도 결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크나이트가 보여준 이러한 히어로의 색다른 모습은 이후 다른 히어로 영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크나이트는 마블의 제작자 케빈 파이기가 극찬한 영화이며 이전에 없었던 현실적인 히어로라는 캐릭터들을 케빈 파이기가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들에게 반영시켜 히어로에게 관객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히어로뿐만 아니라 영화 다크나이트에는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빌런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페이스. 히어로 배트맨이 다크나이트, 즉 어둠의 기사라면 투페이스가 되고만 하비덴트는 원래는 빛의 기사의 역할이었는데요. This is the face of Gotham's bright future, to Harvey Dent. You're the symbol of hope I could never be. 사실 작중에서 메인이 되는 구도는 빛의 기사였던 하비덴트가 타락하여 다크나이트인 배트맨과 대립하게 되는 구도였다고 합니다만 사실 하비덴트를 타락시키는 역할 정도였던 조커가 히스레저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하비덴트보다 주목을 더 받게 됐었습니다. 영화 초중반에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였던 하비덴트는 사랑하는 여자인 레이첼을 마피아와 조커의 계략으로 잃게 된 후 연인을 잃게 된 충격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법의 힘으로는 정의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검사 시절 별명이었던 투페이스로 타락하게 됩니다. Harvey Two-Face. 또한 하비덴트와 대비되는 다크나이트인 배트맨은 슬픔을 이겨내며 하비덴트의 악행을 뒤집어쓰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며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배트맨과 하비덴트의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타락해 있거나 악역을 위한 악역인 여타 다른 히어로 영화의 흔한 빌런들과는 다르게 관객은 하비덴트가 왜 빌런이 되었는지 투페이스로 타락하는 과정과 이유를 직접 보기 때문에 투페이스의 악행에 대해 공감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제일 큰 신스틸러, 바로 히스레저의 조커입니다. 영화 속의 조커 모습을 보면 원작에서의 미친 살인마 모습에 더해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상황마저도 즐기는 조커.
자신의 말대로 혼돈의 화신 그 자체로 나옵니다. I'm an agent of chaos. 이러한 장면 자체가 영화에 잘 표현되어 나오는데 등장부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장면으로 등장하며 No, I killed the bus driver. 배트맨의 불살주의를 시험하는 장면과 자신이 준비한 함정을 위해 일부러 잡히는 장면, 하비덴트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설득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웃는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관객들에게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었던 빌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준과 동시에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I'm only burning my half. 또한 매우 지능적인 캐릭터로 레이첼을 납치하며 배트맨에게 하비덴트와 레이첼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And that's the point. You'll have to choose. 그리고 인질들의 위치를 반대로 알려줌으로써 레이첼을 선택한 배트맨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안겨줄 정도로 대담하고 지능적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체도 빌런으로서의 매력이 강한 캐릭터이지만 히스레저의 연기력이 엄청나서 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히스레저는 조커를 연기하기 위해 6주 동안 호텔에 틀어박혀 잭 니콜슨이 조커 역을 한 배트맨 영화를 비롯해 원작 코믹스를 보며 조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취조실에서의 배트맨과의 장면에서 배트맨이 테이블에 조커의 머리를 박는 장면도 원래는 없던 장면이었지만 히스레저가 놀란 감독과 배트맨 역의 크리스찬 베일에게 제안하여 생긴 장면이라고 합니다. 또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를 보고 완전 레벨이 다른 연기자라는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Maggie, what is your favorite memory of working with Heath Ledger on the film The Dark Knight? I like that on set too. You were like, "Whoa. Oh, okay. You're on a whole another level." 과거 잭 니콜슨의 조커에 이어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며 후속작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조커가 다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놀란 감독이 조커 역인 히스레저가 사망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자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스토리를 크게 고쳤다고 합니다. 2008년작 히어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명작 다크나이트의 메인 캐릭터들을 분석하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 Go.